어디 뭐가 있나 살펴볼까? 잠깐! 무슨 소리가 들려? 리브 위야! 세상에, 직접 보고도 믿기지 않네. 이 녀석이 알파 네이티브야. 이 코어를 보면 알 수 있어. 알파 코어라. 만약 그녀라면. 이브. 너한테 알려줄 것이 있어. 사실 여기! 여기요! 저 좀 꺼내주세요! 네? 제발요! 사람 목소리? 포도 아니야. 거기 계신 분 좀 도와주세요! 뭐야? 강화 생존자인가? 구조 시그널을 보낸 게 너야? 네? 네! 저 맞아요! 그쪽은 7차 강화부대원 맞죠? 맞아. 그런데 넌? 정식으로 소개할게요. 저는 5차 강화 스쿼드 엔지니어링 서포트 릴리 아르테미스 2세. 편하게 릴리라고 불러주세요.
정리하자면 2년 가까이 은신처에서 후속 부대를 계속 기다리다가 이렇게 우리와 만난 거네. 맞아요. 이렇게 구해줘서 고마워요. 정말 오랫동안 후속 부대를 기다렸거든요. 그동안 진짜 외로웠다고요. 그래도 다행이야.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이브, 이브는 강화부대원 어설트포스죠? 맞아. 그럼 제가 엔지니어링 서포트를 해드릴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장비가 있어야겠지만. 장비라. 사실 아까부터 하려던 이야기가 있는데. 뭔데요? 실은 나 말고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가 있어. 네? 정말요? 인류 최후의 도시 자이온이지. 거기에 가면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 릴리가 원하는 장비를 갖춘 내 아지트도 있고. 그럼 빨리 거기로 가죠. 그 전에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자이온은 지금 정신적 지주이신 오르칼림의 지도 아래 버티고 있지만 매우 힘든 상황이야. 그리고 이브, 너 역시도 동료들을 잃고 임무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그래서 말인데 자이온을 살릴 수 있게 도와줘. 그렇다면 나와 오르칼림도 네 임무를 위해 협력할게. 여기 와서 했던 것처럼 힘을 합쳐 서로를 돕자는 이야기지. 어때? 나도 덕분에 알파코어를 얻을 수 있었긴 한데. 마을에서 더 많은 정보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이브. 맞아. 거절할 이유는 없어.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그 오르칼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서 결정하고 싶어. 그건 문제 없을 거야. 오케이. 그건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자, 그럼 결정됐으니 자이온으로 출발해 보실까? 예이! 어마어마한걸요? 이런 곳에 도시가 있다니 놀라워. 전성기엔 10만 명 이상이 거주했던 곳이야. 지금은 얼마 안 남았지만. 아래 보이는 저기가 내 아지트야. 보조 엔진의 출력이 약해서 좀 흔들릴 거야. 모두 꽉 잡아. 건설한 도시라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네요. 인간의 생존 본능은 절망 속에서도 돌파구를 찾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면 돼? 아, 쉴 틈을 안 주는군. 너답네. 오르칼림은 아련실에 계셔. 날 따라오도록 해.
깊고 높게 건설된 도시네요. 도시를 둘러싼 방벽이 네이티브의 공격을 막아주고 있는 걸까요? 방벽이라고 하기엔 취약한 느낌인데. 이런 곳이 있었다니. 콜로니에서 이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이려나? 아마 모두를 구조하는 프로토콜이 구성될 거야. 큰 작업이 되겠지. 하지만 콜로니와 연락할 방법은 임무 완수밖에 없어요. 그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네요. 아담, 거리가 왜 이렇게 텅 비어있는 거죠? 우리 때문에 숨어있는 건 아니죠? 이곳 나름의 사정이란 게 있어서 말이야. 나름의 사정이요? 아리안실로 내려가 보면 알게 될 거야. 이브, 여기야. 이제 거의 왔어. 어이, 라인. 오랜만이야. 손님들을 모셔왔군. 귀한 손님들이지. 문을 열어줄 수 있겠어? 가라. 오르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또 보자고, 라인. 여긴 기억을 안 차는 공간 맞죠? 예리한데? 이곳 아리안실은 기억 저장소의 역할을 겸하고 있어. 마더 스피어에게 가지 못한 사람들의 기억을. 여기야. 오호, 손님들이 오셨군. 어서들 오게나. 소개할게. 자이온의 선제자이신 오르칼님이셔. 강화 부대원 이브. 전 릴리라고 해요. 잘 부탁드려요. 그대들에 대해선 아담에게 들었네. 알파 네이티브를 쓰러뜨렸다지. 뭔가 얻은 게 있다면 보여줄 수 있겠나? 여기. 오, 알파 코어로군. 잠깐 실례하겠네. 자네들의 목적은 네이티브들의 지도자 엘더 네이티브를 없애는 것.
그러기 위해서 이 알파 고어라는 열쇠를 이용해 그가 있는 네스트로 갈 생각인게로군. 그 사실을 어떻게... 아쉽지만 네스트는 알파 코어만으로는 열 수 없다네. 네? 말도 안 돼. 그렇다면 네스트로 가는 방법은 없는 건가? 네 개의 알파 코어를 융합하면 마스터 코어를 만들 수가 있네. 마스터 코어가 있다면 네스트의 깊은 곳까지 접근할 수 있지. 어떻게 그런 정보들을 알고 있는 거죠? 지표 시설에 연결된 퍼스널 링크 덕분이라네. 충분한 에너지만 공급된다면 지상 어디라도 구석구석 뒤져볼 수 있지. 그렇다면 알파 네이티브의 위치 탐색도 가능하겠군요. 첫 인사가 길어졌군. 아담, 하이퍼셀을 부탁하네. 이브, 여기야. 이브, 릴리, 이쪽이야. 깜깜해. 어두운 건 딱 질색인데. 여긴 하이퍼 드라이브야. 자이온을 지탱하는 에너지원이지. 이브, 네가 구해온 하이퍼셀이 자이온을 밝혀줄 거야. 자, 여기에 하이퍼셀을 넣어봐. 여긴 무덤인 건가요? 아니, 이곳의 주민들은 에너지 고갈로 잠들어 있는 거야. 이대로 간다면 영원한 어둠뿐이지. 이브, 우릴 도와줘. 이브가 하이퍼셀을 구해준 덕분에 당분간은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됐어. 의미 있는 일이어서 다행이야. 근데 주민들이 깨어나려면 하이퍼셀이 더 필요한 거예요? 맞아. 자이온의 시설을 완전히 재건하려면 세 개의 하이퍼셀이 더 필요해. 오르칼님께 돌아가서 이야기를 마저 들어보자. 외지인들이여, 고생들 하였네. 덕분에 자이온 수만 명의 목숨을 연명할 수 있게 됐어. 그리고 퍼스널 링크도 안정화되고 있다네. 다행이네요. 그렇다면 알파 네이티브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된 건가요? 아직은 요람을 유지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으시다. 누구죠? 아, 파수대 지휘관인 만이라는 친구야. 오르칼림 호위를 겸하고 있지. 아직은 능력이 미천하여 새로운 영역까지는 닿지 않고 있다네. 하지만 하이퍼셀이 좀 더 모인다면 분명 알파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야. 그래서 조금만 더 부탁을 함세. 황무지에 있는 과거의 유적 알테스 레보와 그곳에 있는
하이퍼세아를 구해다 줄 수 있겠나? 분명 도움이 될 거야, 이브. 그래, 다른 선택지는 없으니까. 서포트로 부탁할게, 아담, 그리고 릴리. 쉽지는 않을 거다. 준비는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숨통이 트이네요. 아련실 분위기가 좀 무겁긴 하지. 아, 무서운 아저씨도 째려보고 있고 말이죠. 그래도 보기와는 달리 속은 따뜻한 친구라고. 떠나기 전에 테트라포드 정비부터 해야 하니까. 이브,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자매 구물상이라는 부품 상점에 추진 제어 기판을 주문해뒀거든. 주문한 물건을 받아서 아지트로 와줄 수 있어? 겸사겸사 도시도 좀 둘러보고 말이야. 알겠어. 전 드론을 가지고 해보고 싶은 게 생겨서 아담의 공방 좀 빌릴게요. 그럼 각자 볼 일을 마친 다음에 테트라포드로 모이자. 뉘신지? 어이구, 소문으로만 듣던 천사님 아니십니까? 몰랍해서 면목 없습니다요. 아니, 뭐 면목이 없을 것까진. 예, 예. 구경은 끝나셨습니까요? 저 위엔 진귀한 게 많을 테니 시시하게 보이지 않으셨을지. 그렇지 않아. 그럼 Thank you.
게시판이라 자이온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볼까? 어떻게 된 일인지 조사가 필요하겠네. 어째서 요람에 들어가길 거부했던 걸까? 퍼즐 입력 장치는 아련실로 내려가는 승강장에 있다고 했어. 지상에 고양이가 있다고? 그것도 자이온에? 요람이라면 아련실 너머를 말하는 거겠지? 기도라고? 황무지에서? 어머 천사, 만나서 반가워. 넌 별로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데. 그래, 눈치가 빨라서 좋네. 살모사 같은 여자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 난 록산나, 이래봬도 정보상 노릇을 하고 있지. 정보상? 그래, 유용한 소식, 돈 될 만한 정보, 남의 약점까지 무엇이든 취급하는 상인. 마음에 들었어, 천사. 귀여운 고객님으로 대접해줄게. 정보가 곧 금이요, 은이요, 보석이지. 잘 살펴봐. 우리 귀여운 단골이 원하신다면 없던 것도 만들어내야 할 텐데. 어머, 벌써 가려고 자기?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농담이 안 통하는 사람이네. 또 봐.
천사님. 천사님이 이런 곳에 와주시다니. 네가 이 가게 주인이니? 네, 지금은요. 아담이 추진제어 기판을 주문해뒀다고 해서 찾으러 왔어. 혹시 준비되어 있을까? 아, 물론이죠. 여분도 확보해뒀어요. 다행이네. 어디 보자. 대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 아니에요. 이건 그냥 드릴게요. 천사님은 우리한테 도움을 주실 분이라고 들었어요. 저도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래? 그럼 고맙게 받을게. 대신 뭔가 도와줄 만한 일이라도 있을까? 네? 아니... 딱 봐도 뭔가 고민이 있는 눈치였으니까. 그렇게 보였나요? 역시 천사님의 눈은 못 속이겠네요. 이야기를 들려줄래? 실은 황무지의 고물평원에서 작업을 하던 중에 네이티브를 만나 도망치다가 바이크랑 트렁크를 잃어버렸어요. 바퀴가 쇳덩이에 끼는 바람에 살고 싶으면 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바이크라... 자세한 위치를 알 수 있을까? 마침 황무지에 갈 일도 있고 하니 한번 알아볼게. 정말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자매 고물상이... 놀라게 하려는 것... 아니... 천사님, 부담 없이 이야기만 하러 오셔도 좋아요. 저도 드릴 말씀이 있을지 모르고. 자주 뵙게 되어 기뻐요, 천사님. 그래. 감사합니다. 다시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